도깨비 감투 행상. 도깨비 감투 행사? 자, 그럼 출발해 볼까? 도깨비 감투 행성 10킬로미터와 우회전.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아내와 예쁜 아기를 둔 나무꾼이 살았어요. 여보, 나 이제 가오. 네, 몸 조심히 잘 다녀와요. 나무꾼은 오늘도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나무를 하러 길을 나섰어요. 으쌰, 으쌰, 으쌰. 어휴, 조금만 쉴까? 어? 개암이네? 쉬고 있던 나무꾼이 주위를 둘러보니 잘 익은 개암이 몇 알 떨어져 있었어요. 개암이 참 실하네. 어디 하나 먹어볼까? 이야, 참 달고 맛있다. 남은 건 우리 아내 갖다 줘야지. 주머니 가득 개암을 챙긴 나무꾼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오늘 집에 가기는 틀렸구나, 틀렸어. 비를 피해 숲속 깊숙이 들어간 나무꾼은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몸을 눕힌 나무꾼은 너무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고 말았어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소란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란 나무꾼은 급히 다락으로 숨었어요. 아, 맛있겠다. 배가 고픈데. 아, 맞다. 개암이 있었지. 나무꾼이 개암을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천장 쪽에서 소리 났다.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럼 무너지는 거 아니야? 휴, 살았다. 으쌰. 어? 이 감투는 뭐지? 도깨비들이 놓고 간 감투를 머리에 쓰자 나무꾼의 몸이 투명하게 변했어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더니 이거 참 신기한 물건이네. 이 감투만 있으면... 도깨비 감투만 있으면 나무꾼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잠깐 빌리는 것뿐이야. 도깨비 감투를 쓰고 몸이 투명해진 나무꾼은 시장으로 나갔어요. 아무도 나를 못 보는구나. 그러고는 먹을 것과 비단, 장신구들을 마구마구 훔쳤어요. 세상에, 도둑질을 하다니. 저 나무꾼을 어떻게 말리지? 나무꾼은 물건을 한가득 훔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깨비 감투를 벗으려고 하자. 어? 이게 왜 안 벗겨지지?
큰일 났다. 안 벗겨져. 도깨비 감투가 벗겨지질 않았어요. 어머나, 이게 다 뭐야? 아이고, 마침 잘 됐네. 여보, 이리 와서 이 감투 좀 벗겨주시오. 나요, 서방님? 나. 여기, 이쪽이요. 어? 하지만 아내에게도 나무꾼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나, 집에 귀신이 들었나? 사람 살려. 부인마저 나를 못 알아보다니 어쩌지? 어? 부인! 아, 이제는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아내는 나무꾼을 찾으러 숲속으로 갔어요. 그러다 그만 도깨비들을 마주쳤어요. 어? 찾았다! 나무꾼의 아내! 우리 도깨비 감투를 훔쳐간 네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 도대체 무슨 소린지? 우리 남편은 어제 나무하러 가서 아직 안 돌아왔는데요? 시침이 떼긴! 당장 도깨비 감투를 내놓지 않으면 평생 우리 부하로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될 거야! 아이고, 무서워. 안 돼! 가만 있자. 그게 어디 갔지? 나무꾼은 주머니에서 개암을 꺼내 깨물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같은 수법에 넘어갈 줄 알고? 그 녀석이 여기 있다! 당장 나와라! 그러나 도깨비들은 속지 않았어요. 이놈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어? 대장 도깨비님! 여기는 어쩐 일로? 나무꾼과 아내는 내가 잘 타이를 테니 너희는 이만 가보도록 해라! 하지만 대장 도깨비님! 저 나무꾼이 우리의 도깨비 감투를 훔쳐갔단 말입니다! 벌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나무꾼도 이만하면 잘못을 뉘우쳤을 테니 이들은 썩 돌아가! 우리 대장이 이상해. 진짜 도깨비 대장 맞아? 우리 대장은 인간들을 싫어하잖아. 그런데도 우리 물건을 훔친 인간을 그냥 보내주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 맞아. 우리 대장은 저렇게 너그럽지 않아. 인간과 한패인가 봐. 어라, 들켰나? 그렇다면 나도 다 방법이 있지. 야, 나와라. 천둥소리 체리즈비 고! 도깨비 대장님이 노하셨다. 도망가! 거기 나무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겠지. 당장 훔친 물건부터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해. 어서! 잘못을 뉘우친 나무꾼은 시장으로 가서 훔친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자 도깨비 감투가 저절로 머리에서 벗겨졌어요. 벗겨진 도깨비 감투는 다시 빈집에 돌려놓았어요. 아, 서방님, 무사하셨네요. 부인! 하늘이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다시는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휴! 체리톡! 아하하하! 와하하하! 아하하하! 와!
하지 마. 구미호 행상. 가난한 선비는 과거 급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 쉬어야겠군. 선비는 밤하늘을 보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때 웬 낯선 여인이 선비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시오? 여기. 낯선 여인은 선비에게 갑자기 돌을 건네주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유는 묻지 말고 간직해주세요. 그 후로 매일 밤 여인은 선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마다 여인은 선비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님,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요? 아니, 왜요? 제가 싫으신가요? 예? 아니요, 그럴 리가. 하지만 저는 너무 가난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걸요. 제가 매일 밤 드린 돌멩이를 확인해보세요. 여인이 선비에게 준 돌멩이는 사실 귀한 옷구슬이었고, 선비는 이 옷구슬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인과 혼인을 한 선비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하인들까지 한 명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계속되는 불길한 일들에 선비는 불안해졌어요. 선비와 결혼을 한 여인은 사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구미호였어요. 언니, 정말 그 선비를 해칠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간만 좀 가져가려는 건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시끄러. 자꾸 방해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 구미호는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방법은 사람의 간 100개를 먹는 거였어요. 언니! 메시지다. 구미호에게서 선비를 구하시오. 좋아, 선비를 구하러 가볼까? 구미호 행성 도착까지 55km. 이것이 선비의 집이로군. 응? 저희 집엔 무슨 일이시죠, 스님? 이곳에서 몹시 불길하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 주위로 나쁜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주머니를 받으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요술 주머니입니다. 아, 지금 열면 안 돼! 어?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씩 던지시오. 네,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고 아내가 돌아오자 선비는 스님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게 바로 스님이 준 주머니요. 중요한 것이니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내 아내가 사람을 해치는 구미호였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맞다, 그 주머니.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하나씩 던지시오. 스님의 말이 생각난 선비는 제일 먼저 초록색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러자 땅에 가시덤불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쯤이야. 아니, 이럴 수가. 선비는 다시 빨간 주머니를 던졌어요. 그러자 땅에 커다란 불이 일어났어요. 그깟 걸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뜨거운 불도 구미호에게는 소용이 없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선비는 마지막으로 파란 주머니를 던졌어요. 파란 주머니가 터지고 겁에 잔뜩 질린 선비가 눈을 떠보니 거대한 물보라에 구미호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구미호 살려. 언니! 왜 그랬어 언니? 제발 누가 저희 언니 좀 살려주세요. 언니. 그 모습을 보자 선비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누구든 좋으니 제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어떡하지? 구미호를 구해줘야 하나? 어쩌면 좋지? 그래, 도와주자. 마음 시착한 선비랑 동생 덕분에 구해주는 줄 알아라. 물들아, 되돌아와라. 체리 준비, 고! 부인, 괜찮은 거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나를 걱정하는구나.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잘못을 뉘우친 구미호는 그동안 먹은 간을 구슬로 만들어서 토해냈어요. 그러자 사라졌던 마을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방금 뭐가 지나갔나? 참, 내가 그렇게 멀진 않았네요. 아이고, 멀쩡하구나.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잘들 먹고 있구나. 아이고, 당신을 다시 보는 게. 일단 좀 밥 좀 하러 가겠어요. 우리도 이만 갑시다. 전 나쁜 구미호예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아내인데 당신을 두고 혼자 어떻게 가란 말이오? 내가 밉지 않으세요? 밉지요. 그러니 우리 착한 일을 하며 평생 갚으며 삽시다. 안녕? 나는 꿈이야. 사람이 되고 싶은 구미호. 에? 사람이 되는 거랑 날 따라온 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 구미호들은 고마운 마음을 100개 모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100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 체리떡. 괜찮겠지? 친구가 있으면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잘 부탁해, 꾸미. 나도. 헨젤과 그레텔 행성. 와, 근사한데? 거미다, 거미! 징그러워, 저리 치워! 메시지다! 헨젤과 그레텔 행성에 문제가 생겼나 봐. 빨리 출발해야 해, 빨리! 헨젤과 그레텔 행성 17km 앞 우회전. 숲속 작은 마을 가난한 집에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아휴,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좋지, 여보? 우리 둘이 먹을 것도 부족하니 내일 애들을 숲에 버리고 옵시다.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소리를? 그럼 당신은 좋은 생각이 있어? 답답한 녀. 새엄마가 우릴 숲에 버리려나 봐. 무서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걱정 마, 그레텔.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응. 꾸미야, 아무도 없지? 쉿, 조용히 해. 헤헤헤, 알았어. 얼른 불을 뿌려놓자. 이 정도면 헨젤과 그레텔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들키기 전에 어서 가자. 동생과 숲속에 버려질 걱정에 헨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다. 돌멩이. 헨젤은 주머니 가득 돌멩이를 주워 담았어요. 다음 날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숲속으로 소풍을 가자고 말했어요. 헨젤은 숲으로 가는 도중에 마당에서 준 돌들을 계속 땅에 떨어뜨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간식을 가져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렴. 다녀오세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만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달이 떴어. 응, 그레텔. 새엄마는 역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집을 찾아가자. 헨젤이 떨어뜨린 돌멩이들이 달빛에 비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조약돌들을 따라 헨젤과 그레텔은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희 왔어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안 오셔서 저희끼리 집을 찾아왔어요. 네, 오빠가 돌멩이들을 떨어뜨려놔서 그걸 보고 찾아왔어요. 아, 그랬구나. 이 엄마가 깜빡 잠이 들었지 보니. 아무튼 용케 잘 찾아왔네. 배고프겠구나.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자. 빵 하나를 네 등분해 온 가족이 나눠 먹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헨젤과 그레텔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젠 잔재주도 못 부릴 거다. 새엄마는 헨젤이 돌을 줍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또다시 소풍을 가자고 말했어요. 밤새 갇혀 있어서 돌을 하나도 못 주웠는데 어떡하지? 혹시 몰라서 빵을 하나 가져왔어.
새엄마를 따라 숲속으로 가는 길에 그레텔은 빵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땅에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새들이 날아와 빵 조각을 모두 먹어치워버렸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새엄마는 또다시 간식을 가져오겠다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새엄마는 역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서워진 헨젤과 그레텔은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어? 어디 갔지 빵조각? 하지만 빵조각이 모두 사라져 길을 찾을 수 없었던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둘은 숲속에서 집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집은 온통 맛있는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집이 온통 과자와 사탕과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 배가 너무도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즙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누구니? 왜 내 집을 뜯어먹고 있어? 이 집 주인이세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저런. 배들이 많이 고팠구나. 불쌍해라. 괜찮으니 마음껏 먹으려무나. 그런데 너희는 집이 어디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새엄마가 저희를 숲속에 버렸거든요. 아이고, 저런. 딱하기도 하지.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이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걸 대접하마.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둘은 할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저녁밥을 먹고 폭신한 침대에 누웠어요. 오빠, 여기 정말 좋다. 나도. 그럼 잘 자, 그레텔. 응? 오빠도 잘 자. 여기가 어디지? 그레텔! 오빠, 나 여기 있어. 그 할머니 못된 마녀였어. 오빠를 살찌워서 잡아먹으려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레텔, 빨리 철장으로 음식을 집어넣어. 네 오빠를 빨리 살찌워야 할 것 아니냐.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살찌워서 잡아먹는 못된 마녀였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누가 네 할머니냐? 어서 먹기나 해. 만약에 음식을 남기면 네 동생을 마구마구 때려줄 테다. 마녀는 무서운 동물들을 불러서 헨젤과 그레텔에게 겁을 주었어요. 우리가 나서야겠군. 나와라, 코미! 체리주리 구! 어? 너희는? 우린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어. 너희가 살이 쪄서 마녀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우리가 그 음식들을 대신 막아줄게. 음식들을 하나도 먹지 못한 헨젤은 점점 야위어갔어. 아, 배 터지겠다. 아, 배불러. 안쓰럽네. 탈출하면 꼭 맛있는 거 먹이자. 어디 한번 볼까? 헨젤, 밖으로 팔을 내밀어봐라. 여기요. 뭐야? 왜 이렇게 살이 안 쪘어? 아니, 오히려 더 야위였잖아. 마녀는 야위어버린 헨젤 대신 그레텔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그레텔, 얘야. 오븐 청소를 좀 해주렴. 네. 왜 갑자기 오븐 청소를 시키는 거지? 자, 이걸로 오븐 속을 빡빡 문지르도록 해. 나를 통구이로 만들 생각인가 봐. 안 받고 뭐 하는 거냐? 마녀에게 행주를 받아든 그레텔은
5분 앞으로 갔어요. 아! 저기! 저기 왕거미가 있어요! 뭐? 거미? 어떻게 생긴 건지 말 좀 해봐라. 그게 아주 새까만 거미인데 몸통이 엄청 크고 동그래요. 하얀색 줄무늬도 보이고요. 또 다리는 울퉁불퉁하고 맙소사! 틀림없는 흰무늬 수검된 거미잖아. 그 귀한 약재료가 여기에 있었다니. 넌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디 보자. 이게 웬 떡이냐. 정말 흰무늬 수검된 거미잖아. 이것만 있으면. 에잇! 아! 이때다 싶은 그레텔이 마녀를 오븐 안으로 밀어버렸어요. 마녀 살려! 내가 만든 가짜 흰무늬 수검된 거미에 마녀가 감쪽같이 속아버렸네. 체리, 너 아주 제법이다. 그치? 나 만들기에 재능 있나 봐. 그레텔, 너도 아주 용감하게 잘했어. 아, 마녀 살려. 마녀는 오븐 속에서 쿠키가 되어버렸어요. 우와, 마녀랑 똑같이 생긴 과자다. 신기한데, 기념품으로 가져가자.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보물을 가득 챙겨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빠와 새엄마가 한 일들을 모두 얘기했어요. 나쁜 부모로 소문이 난 아빠와 새엄마는 마을에서 쫓겨났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남매를 도와줘서 고마워. 또 놀러와. 응, 헨젤과 그레텔 잘 지내. 임무 완료! 우리 다녀왔어, 주빌레. 이건 기념품이야. 예쁘게 장식해줘. 알았지, 주빌레? 마녀를 먹어버렸어. 견우와 직녀 행상. 우와, 맛있겠다. 잘 먹을게, 주빌레. 맛있게 먹어. 메시지다. 견우와 직녀 행성? 자, 그럼 출발해볼까? 내 과자 뚫는다! 천천히 좀 가! 견우와 직녀 행성 도착까지 62km. 이곳은 평화로운 하늘나라예요. 오늘은 옥황상제님의 딸 직녀님의 생일잔치를 맞아 선녀님들은 노래를 하고 상궁님들은 열심히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별가루 하나 넣고 뭉게구름 한 움큼 넣고 무지개를 넣어주고 이제 보름달 조각을 넣어주면 보름달 조각이 없어요. 그게 없으면 무지개떡을 못 만드는데. 그거 제가 구해올게요. 어머니나. 직녀님, 상제님한테 들키면 어쩌시라고요? 괜찮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달토끼 마을이죠? 따라가자. 매일 궁궐에서 배만 짜던 직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은하수를 건너던 직녀는 양을 치고 있던 목동 견우를 발견했어요. 어? 저 멋있는 사람은 누구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달토끼 마을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애초에 찾아보지도 않았잖아. 웃기게 하지 마. 견우는 밤하늘의 별을 짚어가며 직녀에게 달토끼 마을로 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견우가 길을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웃기지 좀 말라니까. 어, 잠깐만요. 여기 새가 다쳤나 봐요. 내 다리. 직녀는 길가에 다리를 다친 까마귀를 발견하고 치료해 주었어요. 짠! 다 됐다. 까마귀는 직녀 덕분에 다시 날 수 있었어요. 잘 가렴.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여기가 달토끼 마을이에요. 보름달 조각을 찾고 있어요. 엉? 이쪽에 많아. 아무거나 가져가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지 않을래요? 좋아요. 귀여운 주빌레 풍선이에요. 끈간보도 건널 때 손만 들면 될까요? 직녀는 매일같이 견우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좀 먹어봐요. 직녀는 견우와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배 짜는 일은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이 녀석이 배는 안 짜고 놀고 싶으면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놀도록 하거라. 네, 알겠어요. 옥황상제의 경고에도 직녀는 견우를 만나 놀기만 했어요. 이름이 뭐지? 견우도 직녀와 노느라고 가축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직녀님이 더 예뻐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의 신하가 아기 혜태를 데리고 견우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는 상제님이 특별히 아끼는 아이일세. 몇백 년 만에 태어난 아주 귀한 새끼 혜태이니 부디 잘 돌봐주게나. 명, 받들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가요. 견우님이 좋아하는 별자리 이야기도 한대요. 와, 재밌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 아기 혜태를 돌봐줘야 해요. 잠깐 갔다 오면 되죠. 잠깐이니까 괜찮겠죠? 별자리 이야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견우와 직녀가 축제에 가 있는 동안 아기 혜태는 울타리를 비집고 나와 사라져버렸어요. 밤이 되자 옥황상제는 아기 혜태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혜태가 사라졌잖아. 당장 견우를 불러오도록 하여라! 옥황상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내가 아끼는 아이니 잘 돌보라 했건만 그 잠시를 못 참고 자리를 비운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상제님. 잘못했습니다. 너 같은 녀석에게 천상의 목동자리를 맡기다니 후회가 막심하구나.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부추겨서 그런 거예요. 조용히 하지 못할까? 이제 너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네?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에게 만남 금지령을 내리고 둘을 이어주던 은하수 다리도 끊어버렸어요. 견우님, 우리 이제 어떡하죠? 견우가 보고 싶었던 직녀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은 폭우가 되어 땅으로 내려 인간 세상은 홍수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하늘이구나. 이러다 물에 다 잠기겠어. 일단 직녀를 진정시켜야 해. 견우와 직녀한테 가보자. 아이 참. 견우님, 무게시. 자자, 뚝 그쳐.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이건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만히 있지 말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해. 그러면 오픈 소재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 깨달음을 얻은 견우와 직녀는 밀린 배짜기를 시작하고 가축들을 살뜰히 저녁 먹었어요. 끝없이 언제 그치는 거야? 그러자 비가 그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은하수를 이어붙일 수는 없고 어쩌지? 체리, 저 까마귀들 좀 봐. 꼭 기다란 징금다리 같은데? 까마귀들한테 부탁해보자. 까마귀로 변신! 체리즈비 꾸! 다 왔어, 꾸미. 여기가 까마귀들이 모여 사는 곳이래. 근데 체리, 아, 추워. 다 젖었어. 다들 홍수 힘들어.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것 같아. 추워. 안녕, 까마귀들아. 우리가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주려는데 징검다리가 필요해. 혹시 너희가 오작교가 되어줄 수 있을까? 쟨 누구야? 뭐라는 거지? 우리가 왜? 직녀라면 지긋지긋해. 그 홍수만 안 났어도 이런 꼴이 되진 않았을 거야.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직녀님을 돕고 싶습니다. 직녀님은 제 다친 다리를 치료해준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직녀가 치료해주었던 새는 까마귀들의 왕자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견우와 직녀님을 도웁시다. 아이, 귀여운 녀석. 견우님. 어? 직녀님, 나와보세요. 어? 까마귀들이 만들어준 오작교를 건너 직녀와 견우는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견우님! 직녀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견우님. 저도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견우와 직녀가 드디어 만났구나. 정말 행복해 보여.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견우와 직녀를 지켜본 옥황상제는 아량을 베풀어 매년 7월 7일 하루 동안만은 만남을 허락해 주기로 하였어요. 임무 완료! 견우와 직녀는 잘 살고 있을까? 소문으론 7월 칠성날 말고도 자주 만난대. 옥황상제가 그냥 넘어가준다나? 진짜? 잘됐다! 둘이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호랑이 행성. 캐릭터 메시지다. 호랑이 행성? 그럼 출발해 볼까? 다들 꽉 잡아. 호랑이 행성 30km 앞 좌회전. 이곳은 한때는 평화롭던 호랑이 마을이에요. 마을이 완전히 엉망이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아, 진짜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니까 말이에요. 아, 정말 모르겠어. 왜들 저렇게 모여있지? 무슨 일인지 들어보자. 또 시작이야. 잠잠해지나 싶더니.
우리 집 누렁이도 그놈한테 당했어. 못된 호랑이. 이게 몇 번째예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꾸만 산에서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호랑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다들 모여보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오는 산길에 그래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번엔 뭘 잡아먹어볼까? 이게 무슨 일이야?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호랑이 살려. 여기 구덩이에 호랑이가 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호랑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고, 나 살려.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거참 슬프기도 하다. 어디서 들리는 울음소린가? 이쪽입니다, 나그네님. 며칠을 구덩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호랑이잖아. 이를 어쩐다? 근데 왜 며칠씩이나 구덩이에 있었느냐? 마을로 가는 길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텐데. 제가 가끔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돌아달라고 하는 게 싫어서 아무도 안 도와줬나 봅니다. 구해주시면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아? 저 호랑이가 거짓말을 하는데?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다. 꾸미, 참새로 변신해서 저 나그네를 말려줘.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안 돼! 그러다 호랑이를 구해주면 그때 늦어버린다고. 알았어, 알았어. 저기요, 나그네님. 저 호랑이는 허구한 날 마을로 가서 사람과 가축을 해친답니다. 섣불리 도와줬다간 나그네님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하지만 저런 불쌍한 눈망울로 거짓말을 했을 리가. 그리고 구해주면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걸. 그래, 역시 호랑이를 믿고 도와줘야겠다. 네? 나그네님, 그만두세요. 나그네님, 이 가여운 호랑이를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분명 약속한 대로 마을에 내려가지 않을 테지? 아니요, 약속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좋다. 내 믿고 구해주마. 으쌰, 으쌰, 으쌰.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널 잡아먹어야겠다. 뭐시? 이놈이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진작 도와줬어야지. 며칠을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래서 지금 도와주지 않았느냐? 여길 몇 명의 인간이 지나쳐갔는지 알아? 죄다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심보 한번 고약해. 야 이놈아, 처음부터 네가 마을에 내려가 사람과 가축들을 해치지 않았다면 사람들도 너를 도와줬을 거 아니냐? 됐고, 나는 배가 고프니까 네가 다른 인간들 대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라고. 순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러지 말고 누구 말이 옳은지 어디 한번 물어보자. 그래, 좋아.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자. 인간들은 아주 치사해. 곡식이며 잘 익은 채소를 자기들끼리만 먹고 내가 좀 먹었기로서니 매질을 해서 쫓아내고 말이야. 인간보다야 차라리 호랑이가 낫지. 인간, 괘씸한 놈들이지.
내가 시원한 그늘도 만들어주고 달콤한 열매도 내어주는데 인간들은 집을 짓거나 땔감을 하겠다고 나를 도끼로 베어버려.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인간은 말이야, 내가 자기들 목마를 때, 깨끗이 씻고 싶을 때 마음껏 쓰게 해주는데도 더러운 오물을 나한테 다 버리더라. 독하기로는 인간이 제일 독하지. 그럼 자, 어때? 못된 인간아. 이제 잡아먹혀도 할 말 없겠지. 안 되겠다. 토끼로 변신. 체리지기. 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하시나 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아, 무슨 일이냐면 말이다. 나그네는 호랑이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어요. 인간들이 나빴네요. 뭐? 자연을 자기들 좋을 대로 이용만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나그네님이랑 호랑이님 중에 누구 말이 더 옳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그렇지. 중요한 건 그거야. 그동안 호랑이님은 사람과 가축을 해쳤으니까 다들 선뜻 도와주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같이 약한 초식동물이나 인간들은 특히 그렇죠. 그럼 너는 인간 편이라는 얘기냐? 그래봐야 소용없대. 셋이나 내 편을 들었다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맞다, 호랑이님. 그건 그렇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왔다고 하셨죠? 흐흐, 이 몸에 튼튼한 발톱과 힘, 좋은 다리로 올라왔지. 와,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신기하다. 한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그럼 잘 봐라. 자, 봤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그네님, 지금이에요. 빨리 통나무를 같이 올려요. 으쩌. 어?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의 말은 너무 믿지 마세요, 나그네님. 토끼야, 고맙다. 토끼야, 내가 나그네와의 약속을 어긴 건 정말 잘못했어. 진짜 반성할게. 제발 날 여기서 꺼내줘. 그렇게 금세 돌변하다니. 그건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는 증거야. 안 그래? 이번엔 진심이야. 믿어줘. 그렇다면 약속해. 절대 마을에 내려오지 않을 것.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들을 해치지 않을 것. 호랑이의 튼튼한 이빨과 발톱을 걸고 맹세해! 너 그 말 꼭 지켜? 아님 진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수가 있어? 아, 알겠다고. 좋아, 그럼 구해줄게. 꾸미, 같이 통나무 좀 옮겨줄래? 살았다. 정말 고맙고. 그럼 난 이만. 임무 완료. 신난다. 우리 얼른 가서 밥 먹자. 좋아. 뭐 먹고 싶어? 뭐든 주빌레 요리는 다 맛있으니까. 아, 지빌레, 우리 김치찌개 좀 해줘. 두부 많이, 고기도 많이. 눈의 여왕.
드디어 다 맞췄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분위기 깨서 미안한데 이거 봐봐. 아, 짜증나. 퍼즐 하나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캐릭터 메시지다. 눈의 여왕 행성. 꾸미, 우리 출동할 시간이야. 지금? 걱정 마. 퍼즐 조각은 이따가 꼭 찾아줄게. 눈의 여왕 행성 도착까지 25km. 이거 재밌겠는데? 아주 흉악한 거울이군. 마음에 들어. 이 거울로 천사놈들을 골려줘야지. 악마는 마법 거울로 천사들을 골려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던 중에 거울이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이런! 안 돼! 깨진 거울 조각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거울 조각이 몸에 박힌 사람들은 마음이 차갑게 얼어버리고 무엇이든 나쁘게만 보게 되었어요. 사과가 익지도 않았어. 이건 무슨... 안 살 거면 나가! 뭘 쳐다봐? 너네 시비글 걸고 그래? 아, 무슨 아저씨, 어? 어따 대고 내가 누군지 알아? 생기나 지가 빵을 팔고 다들 왜 저렇게 아니야? 싸우는지 모르겠네. 난 친구랑 놀러 가야지. 카이, 얼른 나와. 놀자. 시끄러워, 게르다. 응? 뭐라고? 시끄럽다고. 귀찮게 굴지 마. 카이! 야! 너 왜 그러는데? 카이! 문 좀 열어봐! 게르다는 매일 카이를 찾아갔지만 카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었어요. 나 간다. 내일 올게. 자, 이리 오렴, 카이. 이제 더는 춥지 않을 거야. 네. 춥지 않아요. 여기서 알던 사람들은 다 잊으렴. 여기는 너무 차가워요. 춥다고? 그럴 리 없을 텐데. 춥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따뜻한 곳에 갈래요. 여긴 왠지는 몰라도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정 나가려거든 이 얼음 조각 퍼즐을 다 맞춰야 한단다. 카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재밌다. 나 잡아봐라. 그래,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게르다는 마을에서 사라진 카이를 찾아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앞으로 쭉 걷다가 통나무집이 보이면 멈춰. 거기서 산을 넘고 북쪽 섬에 있는 얼음성으로 가도록 해. 신기하다. 꽃들이 길을 알려주는 것 같아. 통나무 집이다.
여기서 산으로 가면 되겠어. 아이고, 많이 힘들겠어. 이리 와, 물 좀 마시고 가렴. 마침 목말랐는데. 감사합니다. 여긴 어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 일어났구나. 여행하느라 많이 피곤했지. 할머니 집에서 푹 쉬렴. 네, 할머니. 친절한 할머니는 사실 마녀였어요. 마녀에게는 어린 손녀가 있었는데 그만 병에 걸려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지요. 그 후로 늘 외로웠던 마녀는 마침 지나가던 게르다의 기억을 지우고 손녀 대신 보살피기로 한 거였어요. 게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마녀와 함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선반 위에 책을 꺼내려다 그 옆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 목걸이 카이랑 함께 만든 거잖아.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카이를 찾아야 해. 게르다는 마녀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산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던 게르다 앞에 반짝이는 황금마차 행렬이 멈춰섰어요. 황금마차 안에는 공주님과 왕자님이 타고 있었어요. 마음씨 착한 공주님과 왕자님은 친구를 생각하는 게르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황금마차 한 대를 빌려주었어요. 게르다는 공주님과 왕자님에게 받은 황금마차를 타고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큰일이네. 어서 도와주자. 괜찮아? 안 다쳤어? 응, 나는 괜찮아.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 북쪽 섬의 얼음성. 내 친구 카이가 거기에 있거든. 그래? 그럼 우리가 얼음성까지 데려다 줄게. 나와라, 썰매 키트! 제리즈비 고! 짜잔! 우와! 그럼 출발해 볼까? 꾸미, 부탁할게! 게르다는 썰매를 타고 북쪽 섬으로 날아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춥고 어두운 북쪽 섬에 거친 눈보라를 뚫고 지나자 드디어 카이가 잡혀있는 눈의 여왕의 얼음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이! 나 왔어! 카이! 돌아와! 제발 돌아와! 게르다의 따뜻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카이의 심장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어붙었던 카이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게르다? 카이! 돌아왔구나!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다시 만나서 기뻐, 게르다. 그런데 난 이 얼음 조각 퍼즐을 다 맞출 때까지 집에 갈 수가 없어. 퍼즐?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니까. 게르다와 카이는 함께 힘을 모아 얼음 조각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을 때 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 왜 퍼즐 조각이 맞지를 않지? 그럴 리가. 이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확실한데. 게르다와 카이가 함께 퍼즐 조각을 손에 쥐자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퍼즐 조각이 녹아내리면서 마지막 퍼즐까지 딱 맞게 되었어요. 완성이다! 완성이다!
퍼즐을 완성한 게르다와 카이는 눈의 여왕에게로 갔어요. 퍼즐을 다 맞췄어요. 이제 돌려보내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카이, 넌 이미 내 성의 아이야. 돌아갈 수 없어. 여왕님, 얼음 조각 퍼즐을 다 맞추면 나가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하지만 저 애들은 멋대로 퍼즐 모양을 바꿨지. 그렇게 하면 못 맞추는 퍼즐은 없어. 맞지 않는 퍼즐을 가져다 둔 건 누구죠? 처음부터 카이를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잖아요. 제 친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전 게르다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요, 여왕님. 그래, 알았다. 와, 됐다. 우리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눈의 여왕은 게르다와 카이를 품에 안고 날아서 마을로 돌려보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됐다. 잠깐! 마을 사람들도 원래대로 돌려주셔야죠. 잠시 기다리거라. 눈의 여왕이 손가락을 튕기자 사람들의 몸속에서 거울 조각들이 빠져나왔어요.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 싸우고 화를 냈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다시 웃으니까 참 좋네요. 게르다와 카이는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원래의 따뜻한 마음을 되찾아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이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다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뭐, 딱 한 사람이 걸리긴 하는데. 카이! 괜찮은 거겠지? 그런 거 같아. 안녕. 안녕, 잘 지내. 안녕. 안녕. 잘 지내. 잘 지내. 임무 완료. 우리 왔어, 주빌레. 저건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 잘됐다, 꿈이야. 이번엔 진짜 완성. 대단한데? 우리도 이거 벽에 걸어둘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줘.